다시 태어나야 성룡이. 우린 다시 태어나야 되겠어. 뭐 연하 남이니까요. 송중기 씨도 연기 잘하시고 탑 씨도 탑. 빅뱅의 탑 씨도 되게 진정성이. 지원 씨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같이 슬펐다가 같이 좋았다가 네. 세 명이서 지금. 그죠? 완전히 오늘 오빠들이 하지원 빠가 돼가지고 자, 아 정말 빠빠빠 빠빠빠가 됐다 지금. 아. 오, 그래서 형님 가수도요 무대에서 탁 내려가면 어떻게 위안을 하세요? 투어를 한번 시작하면 1년 동안 세계도 돌고 맞아요. 국내 네. 웬만한 곳을 다 도는데 저는 제일 힘들고 허탈했던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애써서 만들어 놓은 무대 장치들 세트들 이게 저는 20년 동안 이거를 만들고 채웠다고 생각하는데 공연 하나 끝나면 30분 만에 이게 없어져 버려요. 그 아까 똑같은 거 같아요. 예, 진짜 왜 텅 빈 무대 이렇게 이 무대를 채우기 위해서 그동안 스태프들과 이문세 밴드가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똑같이 반복하고 그 요 한순간을 위해서 그리고 공연 끝나고 나면 각자의 길로 다 가잖아. 맞아. 그리고 천천히 보내주고 싶고 이 마음을 이렇게 그래서, 다독이면서 그래서 우리는 뒤풀이를 그렇게 심하게 하는지도 몰라. 마지막 공연은 전 출연진 그리고 조명, 음향 모든 팀들이 한 60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치워요. 형도, 형님도 같이? 네, 같이 그러니까. 무대 세트를 다 하나씩 하나씩 조각조각 뜯어내면서 울면서? 중간에 우는 사람도 있어요. 아, 실제로 예, 그럴 수 예, 있죠. 예. 네. 아, 힘들어서. 그걸 하나하나씩 해서 다 이렇게 싣고 완벽하게 세워졌었던 무대를 다 치우는 휑한 그 무대의 휑한 마음을 마지막에 하고 거기서 맥주 한 잔에 뭐 우리끼리 수고했다고 그게 그렇게 감동스러울 수가 없어요.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. 네. 지휘자는 뒤태가 참 좋아야 되겠다는 생각. 신경을 뒤태. 많이 쓰죠. 그 제가 이렇게 머리를 길게 하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휘자는 관객과 등을 대고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 느낌을 등으로 받아요. 그래서 폴티스모 이렇게 하면 머리가 날리고 그래서 머리를 기르기 시작한 게 20년 벌써 25년 동안 서희태 선생님은 지휘자로서 체격이나 네. 이 뒤태나 네. 이렇게 네. 너무 완벽 아주 좋으세요.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자주 아픔 보이지 마시고 뒤에서 그 연출을 더 엑사이팅하게 하면 예. 너무 네. 진짜 우리가 애들 된 것 같아요. 한 초등학교 6학년 이렇게 된 것 같아요. 저는 되게 촬영이라는 거 순간 까먹 정도로 그냥 편안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저도 심리 치료를 좀 받아야겠어요. 이번 여행에서 함께 운동을 하고 싶다는 눈사람님 그래서 벌어진 탁구 대결. 탁구 선수잖아요. 지원 씨 코리아 할 때 탁구 연습 몇 달이나 했어요? 거기서 보여줬던 이 카리스마가. 저는 이제 영화용이고요. 네. 게임은 안 배웠거든요. 복식으로 하십사. 댄지. 댄지. 오케이. 자. 차인표 이문세, 네. 하지원, 서. 아, 난 국가대표. 네. 야, 이거 국가대표와 같이 하는데. 21점. 뭐. 영화 현정화. 그럴 필요가 없어. 아, 근데 없어. 안 되는데. 지금까지 우리가 막 칭찬을 그냥 아니, 뭐 영화 한 편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연마하고. 허벅지 이렇게 굵어지고. 응, 그래가지고. 대체할 사람이 없다면서요.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은. 21점 내기. 21점인데. 오! 오, 잘했어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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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